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4월 27일 수요일입니다. 4월 28일 수요일 오전입니다. 요다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1166번째 시간입니다. 강의 정례 토의전에 잠깐 광고를 하겠습니다. 제 모교이고 또 제가 수련받은 경북대학 의과대학 병원 본관 건물입니다.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건물이죠. 붉은 백돌로 아주 잘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여기에 이제 벚꽃이 피고 있고 있습니다. 뒤쪽에 신관입니다. 다음 사진은 경북대 병원 본관에 입니다. 현관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간 복도인데 아주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 내부도 아주 잘 지은 건물로 이 건물 복도로 2층으로 정말 수련 받을 때 많이 다녔던 길입니다. 이 길을 쭉 가면 이제 신관으로 통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생겨 또 광고할 거는 용초사 제66기 2021년 5월 5일부터 5월 20일까지 2주간 8차례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초심자를 위한 초음파 교육입니다. 용초사를 거쳐서 많은 선생님들이 초음파를 입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초사 마치신 분 중에 한국 초음파계, 임상 초음파계 강사로 활약하는 분이 많습니다. 용초사는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사관 학교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스님들이 무예를 달리하는 소림사하고 사자가 똑같네요. 그리고 일본의 교토의 유명한 동지사 대학이 있습니다. 예. 이 참가 선생님께는 제가 제작한 초음파 스캠프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010-4531-2089 저희 휴대폰으로 문의 바랍니다. 심장 초음파 제37기 허정근 원장님이 진행합니다. 2021년 6월 9일, 11일, 13일, 3일간에 걸쳐서 다섯 분의 선생님 모시고 서울 수서역 현대벤치빌 오피스텔에서 진행합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허정근 원장님 심장 초음파 스캠퍼 USB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례는 임재규 선생님 보내주셨습니다. 17제 여성으로 랩터 레벨 4개 레벨 5 포스트 트라이 앵글에 2일 전부터 만져지는 결절로 내었습니다. 결절이 0.9 곱하기 0.5cm 오발 형태의 경계가 명료한 무에코 병변입니다. 여기 뒤에 후방음양 증강이 보이죠. 여기 결절입니다. 이 결절은 피하층에 생긴 에피더말 시스터, 피하에 있는 점액성 같은 것이 분비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리텐션이 되가 일종의 절유 낭종이 되겠습니다. 에피더말 시스터라고 하기도 하고 또뭐 일본 책 같은 뭐 아스로마라고도 이렇게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캠퍼 USB, 김일봉 원장 초음파 핸즈온 USB를 추천합니다. 이 USB를 보시면 초음파 기계 사용부터 복부 전 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이 USB는 스마트폰에 이어서 언제 어디서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 선생님들의 요청에서 제가 초심자를 위한 김일봉 원장 언컨택트 초음파 교육 USB를 만들었습니다. 이 USB는 질환별, 장기별 초음파 질환 USB입니다. 초음파 전반에 대한 기초 강의, 또 상복부, 하복부, 비뇨기, 갑상선 경부, 부인과 초음파 강의를 아주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고 있습니다. 128기가 USB에 담아가지고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010-4531-2089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